투맨 아빠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 로빙 패스 끊어냈습니다. 바로 전방으로 내줬어요. 장민호 공을 잡고 오른발 슛! 장민호입니다. 스코어 대형.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전반전 25분 동안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1대0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민호 선수는 두 경기 연속골, 이번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방금은 장민호 선수를 바라봤었던 로빙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장민호 선수가 골문 앞쪽에서 집중력 끝까지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오른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툭차 준공 라인 그대로 깨부셨었던 장민호. 김덕수 골키퍼가 먼저 나와봤지만 장민호의 슈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 로빙 패스, 라인을 깨고 들어가고 있었던 장민호 선수를 제대로 봤었던 이 로빙 패스가 득점 사실상 0.9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민호 선수 자신의 두 경기 연속 골 힘차게 자축했습니다. 송민호와 이승현 오른발과 왼발입니다. 송민호 오른발! 이런 프리킥 기회에 송민호는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때에 너무나 골대에서 가까웠던 위치였기 때문에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위험했던 상황. 송민호가 이런 세트피스 프리킥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팀의 주장 송민호가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줍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아, 방금은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수비벽 옆으로 가는 약간은 낮게 깔리는 오른발 가마차기였거든요. 득점 장면. 네, 이렇게 수비벽 살짝 스치면서 아, 득점이 너무나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수비벽 오른쪽을 스치는 슈팅이었네요. 송민호의 정교한 프리킥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 결국에는 원정팀 시흥시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